그럼 508페이지 그지? 해제권을 소멸할 차례인데 해제권은 뭐? 소멸 그지? 그 해제권을 소멸하기 전에 그 508페이지 그 문제 한번 해보자. 몇 페이지? 508. 찾았습니까? 예. 자, 그 문제 한번 보면 이행지체로 인한 해지에 틀린 것. 그 다음에 여러분 이행지체 아까 최고하는데 최고는 아까 상당 기간이었잖아요. 그지? 근데 최고를 짧게 기간을 짧게 최고하거나 아니면 기간을 정하지 않고 최고해도 최고로서 효력은 있다 없다? 있다. 있고 그럼 최고는 거쳐야 되는 절차적 필수적 과정이다 말이지. 그럼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짧게 기간을 두고 최고해도 최고로서 효력이 있고 그런 경우는 무슨 기간? 상당 기간이 경과하면 무슨 기간이 경과하면 상당 기간이 경과하면 해제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예, 자 갑니다. 1번 틀린 거 찾는데 최고는 반드시 일정한 기간을 명시하여 최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아니다. 맞죠? 예. 2번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수 있다는 말이고 없다는 말이고? 그렇지. 있다를 이렇게 표현한다. 그러면 이제 공부가 적게 돼서 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아니 미치지 않는다 하니까 아 이거 할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구나 하면 쭉사발 나는 거지. 미치지 않는다 하는,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는 말은 무슨 배상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치? 그 다음에 정기행위는 아까 결혼식 정기행위의 일정한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쌍방이 여러 명일 때 아까 했죠? 여러 명일 때 행사는 어렵게 소멸은 뭐? 쉽게. 해제는 하면 뭐? 1인에 대해서도 OX, X, 행사는 누구한테 해야? 전원. 무슨은? 전원이지. 소멸했을 때는 몇 인이 나와야 되노? 1인. 그치.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4번. 해제는 하는 거죠, 지금. 4번은 하는 거잖아요. 하는 거는 누구한테 해야 빨리? 전원. 하는 거. 그렇게 나온다. 그 다음에, 쌍무계약에서 당사 일방이 이행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여부는 해제 시를 기준으로 어떻게 한다? 판단. 항상 행위 시. 그치? 무슨 시? 행위 시 하는 거. 그거 되고 있습니까? 예, 그거 꼭 기억해야 된다. 잘 나온다. 그거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그지? 막 그런 것 그런 형태로 아까 그래서 우리 그 여러분 아까 우리 요 프린트 한 거 안에 것만 다 하면은 해제 나오면 어떤 것이든 다 해결될 수 있다. 무슨 것이든? 어떤 것이든 된다. 그 다음에 그 508페이지 맨 위에 해제권은 무슨 멸? 소멸. 그지? 우리 책은 6권이지만 우리 아까 칠판에는 8번 무슨 권의 소멸? 해제권의 소멸. 그지? 해제권의 소멸도 이거 다섯 개다. 내기 좋다. 몇 개? 다섯 개. 자. 여러분은 그죠? 첫째, 해제권자가 있고, 무슨 권자가 있고? 해제권자가 있고, 상대방이 있는데, 해제권자가 해제 전에, 뭐 전에? 해제 전에, 누가? 갑이 을에게 뭐 전에? 해제 전에 무슨 방이? 상대방이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해버리면 더 이상 해제할 수 없다. 누가 해제권자가 뭐 하기 전에 해제하기 전에 무슨 방이 상대방이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해버리면 더 이상 해제할 수 없다. 되겠습니까? 예, 두 번째 형성권 제척기간 몇 년? 10년. 세 번째 여러분 집에 가서 막 그 이제는 민법을 만약에 다음에 한 4월 3월 말이나 4월 되면 모의고사 치거든. 치면은 막 다 맞추려고 하면 안 되고 한 파트 계약법이면 계약법, 물권법이면 물권법, 그걸 딱 공부해가지고 그 부분은 확실하게 맞추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공부한 걸 가지고 절반만 맞추고 이러면 시험에 합격한다.
그런 식으로 해야지 민법을 다 알아가지고 60점 받겠다. 못 받는다. 내 머리 용량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무슨 말 한 적 있으면, 그러면 오늘 하는 거는 오늘은 몇 개? 해지에 해지 두 개 하고 임대차 매매 하거든. 오늘 것만 해도 몇 점? 10점. 딱 할 때. 그래서 여러분 확실하게 한 40점만 맞으면은 바로 50몇 점 가거든. 확실하게 몇 점만 40점 맞추고 하면 50몇 점 가거든. 그래서 하면은 이제 9월달 가면은 60점 넘어간단 말이지. 그러니까 자꾸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주 분야가 있어야 된다. 무슨 분야? 주 분야. 오늘 집 가서 해지해지 꼭 한다. 하고 저번 주에 한 거 계약법하고 보지 말고 저번 주에 계약법 오늘 그 계속 돌리는 거예요. 한 서너 번 해가지고 최근에 계약법 문제 풀어보고 민법 다 듣고 문제 푼다. 벌써 까먹고 없다. 생각 오늘 계약법 저번 주 오늘 거 해제했잖아. 그래서 요 해제권자가 있고 상대방이 있는데 해제권자가 해제하기 전에 상대방이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해버리면 해제권 행사할 수 없다. 형성권 제척기간 몇 년? 10년. 그 다음 포기. 아까 여러 명일 때 1인이 포기하면은 다른 사람은 해제 못한다. OX. 1인이 포기하면 다른 사람은 해제 못한다. OX. O. 아까 했죠. 1인이 포기하면 소멸. 포기하면 소멸해야지. 1인이 소멸하면 다른 사람도 어떻게 한다? 소멸. 그치. 그거 소멸을 하면 된다. 그 다음 네 번째. 해제권자가 있고. 무슨 권자가 있고? 해제권자가 있고 상대방. 여러분 출제하는 사람도 저처럼 이렇게 알고 있거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문장으로 책 가지고 판례를 가지고 문장을 가지고 낸단 말이지. 해제권자가 있고 상대방이 있는데 해제권자가 해제하기 전에 무슨 방이 상대방이 야 너가 해제할 건지 아니 빨리 확답해라. 최고했더니 최고는 확답 독촉을 최고로 하잖아요. 최고했더니 해제권자의 확답을 무슨 방이 확답을 상대방이 뭐 상대방이 받지 못하면 뭐 하지 못하면 받지 못하면 해제권은 뭐한다? 소멸한대. 예? 누가 최고했다 빨리 상대방이 해제권자의 최고했는데 받지 못하면 도달주의다. 근데 저번에 했죠. 최고에 대한 확답 발신주의는 딱 세 개밖에 없대 있잖아요. 무무채무인수. 무슨 무? 무무채무인수. 최고에 대한 확답은 발신주의고 나머지 요 해제권자에 대한 상대방이 최고의 상대방이 해제권자에게 최고했고 여기에 확답은 요거는 무슨 달 도달 그지 무무 채무인수가 아니니까 요거는 무슨 주의다 도달주의다.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 민법은 갑이 을에게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되는 게 아니다. 시험 문제 요 아까 국어로 가지고 내거든. 그냥 손해배 뭐 갑이 을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 그러면은 나왔다 못 맞춘다. 아까 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하면 되는데 시험에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런 아, 할 수 있다는 거야 없다. 나는 할 수 있는 걸 아는데 이게 아니한다 하니까 이 틀린 거야 맞는 거야 막 고민하는 거 되는 거지. 그럼 결국 그렇게 문장을 가지고 공부 안 하면은 뭐 한 거로 틀린 거로 하면 거의 그건 100% 틀리는 거지. 요거 요거. 그 다음 다섯 번째 해제권자가 있고 무슨 권자가 있고 해제권자가 있고 무슨 방이 있으면 상대방이 있으면 해제권자의 귀책사유로 해제권자 무슨 사유로 귀책사유로 목적물을 뭐 멸실 훼손 변형 개조해버렸다 해제권자는 더 이상 해제할 수 없다. 요 다섯 개 딱 기억해야 된다 이게. 이유 없다, 이거는 기억, 그지?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무슨지 해지 갑니다. 아홉 번째 해지인데, 무슨지? 해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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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해지는, 그니까 뭘 가면 되냐면은, 여기도 낼 거 많다. 근데 뭐, 선생님 후루룩 넘어가겠지, 뭐, 여기까지는. 주로 재 가지고, 해지는, 여러분, 그죠? 장래에 향하여 지금까지 한 거는 그대로 뭐하고 뭐 장래에 향하여 장래에 향하여 비소표 청산의 무라는 말 쓴다. 이거는 무슨 의무? 청산의 무 되겠습니까? 예, 하고 그 다음에 계속적 계약 이런 단어 나오면 무슨지 해지 그지
그러면 이런 계속적 계약은 대표적으로 어떤 게냐면 대차, 임대차, 사용대차, 고용, 뭐 위임 이런 게 많다 하는데, 그러면 2년 살다가 이사 온다. 몇 년 살다가 무슨지 해지지, 그지? 근데 이 계속적 계약은 원칙 해진대. 무슨지 해진대. 진대. 이 계속적 계약이라 하더라도 이행에 뭐 하기 전에는 착수 전에는 무슨지 해제, 요거 굉장히 잘 출제한다. 무슨지 해제. 그럼 예를 들면 중개업소를 통해서 내가 이사 가려고 중개업소를 통해서 집을 구했단 말이지. 내가 이제 임차인이다. 근데 누가? 임대인이, 주인이 자기가 이사 갈 집이 비워지지 않았다는 걸 가지고 계속 비워주지 않고 있대, 이게. 누가? 내가 들어가야 될 새 집에 살고 있는 임대인이 자기가 그 임대하고 다른 사람이 이사 가는데 자기가 이사 갈 집이 계속 비워지지 않았다는 걸 가지고 계속 비워주지 않고 있대, 이게. 그럼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누가? 임차인이. 그런 경우는 무슨 죄? 해제. 그걸 무슨 착수 전에는? 착수 전에는. 그래서 이제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계속적 계약은 반드시 해지가 발생한다 하면 OX, X. 계속적 계약이라 하더라도 무슨 착수 전에는? 이행 착수 전에는 무슨 죄? 해제. 그치?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511페이지 한번 더 대표해지에. 그러면 여러분 대표 예제 바로 위에 해지도, 해지하면서 잘못이 있으면 무슨 배상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것도 해지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하는 말은 무슨 배상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요거는 무슨 께? 함께 양립주의 이런 말 쓴다. 무슨 주의? 양립주의.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래서 대표의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해지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맞죠? 예. 그 다음, 해지 의사표시가 상대방이 도달하면은 뭐 하지 못한다? 철회하지 못한다. 그래서 해제권의 행사하고 똑같다. 도달주의, 분류시행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토지 임대차에서 그 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는, 자, 여러분, 무조건 기간 정하지 않았다. 자, 기간 정하지 않았다. 무수롭다. 자유롭다. 그치?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임대인이 해지하면은 해지 의사표시 후 매달 6월, 임차인이 해지 의사표시 후 매달 1월. 맞습니까? 예, 6일. 특별한 말이 없으면 일반 임대차다. 맞습니까? 예.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수인인계 또 나왔네. 핵심 단어 소멸. 매디니 소멸하면, 1인이 소멸하면 다른 사람도 어떻게 한다? 소멸한다. 행사는 어렵게, 소멸은 뭐? 쉽게. 그지? 그렇게. 그 다음 5번.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합의해제. 아까 있죠? 아까. 법정해제는 최고, 이자, 손해배상 다 있고, 약정은 뭐만 있고? 이자만 있고, 둘 다 없고. 합의해제는 셋 다 없고. 그럼 핵심 단어, 여기는 무슨 해제? 합의해지. 이자 가산, OX. X. 이자는 아까 무슨 해제와 법정 해제와 약정 해제. 아까 약정은 이자만 있고 최고 없고 손해배상 없고 합의 해제 해지는 뭐 없고 빨리 최고 없고 이자 없고 무슨 배상 없고 손해배상 없고 그래서 여기도 합의 해지 핵심 단어는 뭐 해지 합의 해지 이자 가산 이자를 가여 하면 OX X. 합의 해지 해제 해지 합의 해제 해지 나오면은 뭐 없다 이자 없다 근데 법정 약정 전부 다 뭐 있다 이자 있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기간 그렇게 해서 끝나고 자 그다음에 이제 매매로 들어갑니다 무슨 매 매매 그렇지 오늘 한거 중요하다 이게 오 이거 뭐
해제해지 벌써 1시간 반이나 했잖아 지금. 다른 선생님은 해제해지 할 때 이렇게 1시간 반 안 한다고 후루룩 넘어가거든. 근데 아까 이것처럼 다음에 저도 후루룩 넘어갑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뭐 다른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뭐가 시간이 없다 보니까 막 무슨 룩 후루룩 넘어가는 거지. 근데 또 자세히 하게 하면 진도를 못 되는 거지. 뭐 하여튼 일장이 일단 있다. 자, 근데 이제 매매. 무슨 매? 매매 하는데 매매는 딱 요거만 한다. 무슨 금? 계약금과 무슨 금과 계약금과 매도인의 무슨 책임? 담보 책임 하고 세 번째 환매와 재매매. 요 세 개만 한다. 예. 몇 개만? 세 개만.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온다. 요거 하고 그 다음 무슨 차? 임대차. 여기서 몇 개 나오노? 두 개 합쳐서 몇 개? 세 개. 몇 개? 세 개. 이거 셋 다 안 논다. 많이 나와야 두 개, 아니 뭐 한 개. 한 개 꼭 찍어놨다. 뭐 매도인은 무슨 책임? 담보 책임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오거든. 그럼 요거 나오면 요거 안 나올 가능성도 있고, 요거 두 개 나오면 임대차는 몇 개? 한 개. 임대차 두 개 나오면 요 둘 중에 몇 개? 한 개. 이렇게 나오는 거지. 많아도 다 못 나오는 거지. 낼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무슨 금으로 들어간다? 계약금. 무슨 금? 계약금. 내용 많다. 내용 많은데 뭐가 없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빼먹는 거지 뭐. 누가? 선생님. 마음대로. 저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럼 선생님 빼먹은 거는 어떻게 해요? 다음에 문제 풀이할 때 잠깐 언급하거나 어떻게 후루룩 넘어가는 거지. 그럼 시험 문제 안 나올 가능성이 많다는 거지. 그럼 나오면은 이제 뭐 욕조 못 얻어먹고. 그지? 뭐 그렇게 하는 거지. 이게 왜 시간이 적어서 그렇대. 그러면 이제 근데 나온다. 거의 대부분 여기서. 무슨 금? 계약금은 저번에 우리 그 유동적 무효하면서 했잖아. 매매에서 무슨 금? 계약금. 그지? 이건 계약금은 무슨 또 빨리 별도의 독립된 무슨 계약? 종된 계약이다. 하면은 요건 주가 무효면 종도 뭐? 무효해서 계약금 매수인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했잖아. 유동적 무효할 때. 그지? 근데 어쨌든 그러면 계약금 지불하면 계약은 몇 개? 두 개 했잖아. 우리 저번에 약간 맛은 봤잖아. 그지? 그래서 근데 하고 반드시 그 다음에 요거는 반드시 요물계약이다. 이게 무슨 계약이다? 요물계약. 요 계약금을 지불해야 성립한다. 무슨 금을 지불해야? 계약금. 그럼 매매에서 계약금 지불하면 계약은 몇 개? 두 개. 아까 여러분 꼭 그거 기억했는데 아까 잔금 안 줬다. 누가? 매도인은 누가 잘못했음에도 매수인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금 중도금에다가 뭐까지 붙여서 이자 붙여서 돌려주고 무슨 또로 별도로 손해배상. 그게 기본적인 구조다. 꼭 기억. 그럼 여기는 또 뭐냐면은 여러분 갑의 집을 누가에게 을에게 1억 원에 매매. 자 계약금 1000만 원 주고 저번에 했잖아요. 중도금 어 중도금 6천 아 5천만 원 하면은 이론상은 잔금은 잔금은 5천 돼야 정상이랬더게. 어? 요, 왜? 요거는, 매매, 이행, 뭐, 빨리, 착수, 시작. 그지? 그럼 중도금, 잔금 합쳐서 1억 돼야 되고, 그럼 이론상으로는 항상, 이론이 기본 베이스다. 이론상은 계약이 완료되고 나면은 매수인은 계약금을 어떻게 돌려받는다. 그지? 그럼 어차피 완료는 언제고? 잔금이잖아요. 잔금 주면서, 다시 뭐, 잔금 주면서 계약금을 돌려받잖아요. 어떤 노? 그렇지. 귀찮다. 이렇게 하고. 그지? 이제 표준으로 하면 뭐? 번거롭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죠? 그래서 번거로우니까 뭐? 무슨 금 내가 안 주고? 계약금 안 받고 내가 얼마만 줄게? 4천만 줄게. 해서 실제에서는 얼마? 4천. 이렇게 하자. 그러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해서 1억이 될 때는 무슨 금을 안 받고
계약금을 안 받고 계약금을 어디에 충당, 잔금에 충당하겠다는 합의, 묵시적 합의면서 그게 관습이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예, 이론상 그렇고. 자, 근데 이제 금은 이제 요런 요게 기본 구조다 하는 걸 기억하고, 그러면 이 계약금의 성질인데, 무슨 금의 성질? 계약금의 성질인데, 계약금의 성질은 몇 개 있냐면은 세 개 있다. 체약금, 해약금, 위약금, 요렇게 몇 개? 세 개 있는데, 됐습니까? 체약금은 정약금이라고도 한다. 무슨 금? 정약. 계약이 성립했다는 뭐다? 증거. 계약이 성립했다는 뭐? 증거. 그지? 그래서, 여러분, 계약은, 매매는 약, 낙성이잖아요. 매매는. 매매는 무슨 K? 오케이 하면 성립하잖아요. 그러면, 오케이 안 했다고 잡아 뗄 수도 있거든. 근데 계약금을 주면은 당연히 무슨 K? 오케이. 의사합치가 있다. 그래서 모든 계약금은 이런, 체약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해약금, 위약금이냐 하는데, 특별한 약정이 없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기재했을 때는 됐습니까? 계약금을 무슨 금으로 본다? 우리 민법은 계약금을 뭐로? 해약금으로 본다. 무슨 금으로 본다? 해약금으로 보는 거. 그러면 이 해약금으로 했을 때는 언제냐면은 해약금은 무슨 착수 전까지? 이행 착수 전까지 됐습니까? 그 다음 무수롭게 자유롭게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예? 해제할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무슨 착수 전까지? 이행 착수 전까지 무수롭게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고, 자,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그게 특징이다. 자, 근데 여기서 그러면 이행 착수는 언제를 이행 착수로 하노? 자, 중도금인데. 자, 그럼 좋다. 자, 이제 들어갑니다. 요거. 근데 요거 4월 2일 날 계약 체결하고 4월 15일 날 4월 27일 이렇게 잔금을 정해놨단 말이지. 자, 근데 4월 15일이 됐는데도 매수인이 잔금을 안 주고 있습니다. 딱지 며칠 안 됐는데도 4월 15일. 자, 근데 4월 16일 날 정부에서 규제 완화와 함께 강남발 부동산 뭐 폭등 조짐을 보이고 있더라. 무슨 등? 폭등 조짐을 보이고 있더라 말이지. 됐습니까? 규제 완화와 함께 폭등 조짐을. 그래서 매수인이 아직까지 4월 15일이 됐는데도 잔금을 안 주고 있는 상태에서 4월 16일 날 정부에서 규제 완화와 함께 부동산 폭등 조짐을 보이고 있더라. 자, 4월 17일 날 매도인은 100을 상환하고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다. OX. OX. OX?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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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착수? 이행 착수인데 요 실질적 이행 착수다. 실질적 아직 무슨 착수가 없다면, 이행 착수가 없다면 매도인은 100을 상환하고 4월 17일 날 100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꼭 기억한다. 여기 핵심 단어 무슨적 실질적 하는 거 되겠습니까? 자, 그럼 거꾸로 4월 2일 날 계약금 지불하고 나니까 4월 4일 날 정부에서 규제 완화와 함께 강남발 부동산 폭등 조짐을 보이고 있더라마니 무슨 등? 폭등. 그럼 누가 해제하노? 매도인이 돈 1,000만 원 정성 카지노 가서 뺑뺑이 돌렸다고 생각하고 처음 받은 돈에다가 1,000만 원 얹어줘서 해제해도 집값 갑자기 뭐 한 1억짜리인데 8,000이 올랐다 그러면 이기잖아요. 누가 해제하노? 빨리. 매도인이 해제할 것 같아서 그 해제를 저지하려고 4월 6일 날, 됐습니까? 4월 6일 날 중도금 중에 절반도 아니고 2천만 원을 매도인 계좌로 송금하고 매도인에게 알렸다. 자, 매도인은 100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이유. 실질적 해능이. 빨리 무슨 적? 실질적. 일부 이행 착수도 무슨 착수? 이행 착수. 일부 이행 착수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특약이 없는 한. 금방 뭐랬노? 일부 이행 착수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뭐? 특약이 없는 한. 무슨 착수도? 일부 이행 착수도 무슨 착수다? 이행 착수. 그래서 됐습니까? 무슨 옷게 자유롭게 해제한다 못한다? 못한다.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쨌든 무슨 착수 전까지, 이행 착수 전까지는 무슨 옷게 자유롭게 해제할. 그래서
미리 이행 착수도 무슨 착수? 이행 착수 자유롭게 해제한다 못한다? 못한다. 중도금 날짜 넘겼다더라도 아직 무슨 착수가 없다면, 이행 착수가 없다면 100 포기하고 무슨 없게 자유롭게. 지금 됐습니까? 예. 끝났네. 그러면 여기서는 해약금에 의한 해제의 특징. 요것이 문제. 무슨 금? 해약금에 의한 해제의 특징. 해제의 특징을 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합니다. 무슨 금? 해약금은 첫째, 1. 뭐 없이, 빨리. 최고 없이, 2. 무슨 회복 없이, 원상회복. 왜 원상회복이 없노? 무슨 착수전이니까. 이행 착수, 이행한 게 없으니까. 그지? 그러면 세 번째, 무슨 배상 없이, 손해. 제일 중요한 거는 무슨 배상 없이, 손해배상 없이, 무슨 없게, 자유롭게. 네 번째, 무슨요? 소급표. 에? 무슨요? 소급표. 자, 다섯 번째, 계약금을, 요거 잘 내는데, 강요금을 수령한 자가, 해제 시에는, 해제 시, 실제로, 말만 가지고 안 되고, 실제로, 100을 뭐 하면서, 100을 제공하면서, 뭐 하면서, 제공하면서, 해제 의사표시, 해제 의사표시 해야 되고, 자, 해제 의사표시 해야 되는데, 됐습니까? 근데 무슨 방이? 상대방이 뭐 하지 않는다? 수령하지 않는다. 수령하지 않는 경우는 공탁할 필요는 없다. 요거 잘 된다. 뭐 할 필요는 없다? 공탁할 필요는 없다. 되겠습니까? 요거 하고. 그래서 수령한 자가 해제하는 건 실제로 100을 뭐 하면서 제공하면서 하는 거. 실제, 요거 하고 또, 요렇게 실제로 제공하면서, 실제로 제공하면서 하는 거, 환매. 환매권 행사 시. 행사 시도 매매 대금과 비용을 뭐 하면서, 제공하면서 행사. 요거 같이 잘 낸다. 말로만 가지고 안 되고, 실제로 뭐 하면서, 제공하면서. 되겠습니까?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그거. 그 다음 짱짱짱 요렇게 계약금을 지불해도 무슨 금을 지불해도 해약금에 한 해제 못한다는 약정 그대로 뭐하다? 유효. 해약금에 한 해제, 해약금에 한 해제의 배제 특징 특약 그대로 뭐하다? 유효. 해약금에 한 해제 배제 약정 그대로 뭐하다? 유효. 그러면 해약금에 한 해제 못한다. 그럼 계약금 뭐 순수한 계약금은 이건 체약금적 성질이지. 무슨 금? 체약금. 해약금에 한 해제 계약금 주면서 해약금에 한 해제 못한다. 자유롭게 무슨 없게? 자유롭게 해제 못한다는 약정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꼭 기억한다. 6번. 또 많은데 저 6개 거의 걸려든다. 넘어가고 그걸 뭐에 한 해제? 해약금에는 해제.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무슨 금? 해약금으로 본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노? 뭐가 있노? 뭐가 있노? 뭐가 핵심 단어? 위. 위, 위는 뭐고? 위반. 무슨 반? 위반시. 여러분, 여기도 아까 해약금에 한 해제도 그죠? 아까 무슨 착수전까지, 이행 착수전까지 자유롭게. 그럼 중도금 주고 나면은 무슨 으로께는 안 되고, 자유롭게는 안 되고, 무슨 불이행, 채무불이행, 무슨 반, 윗반 하면 해제하면서, 여기는 자유롭게 손해배상 없고, 여기는 무슨 없게는 안 되고, 자유롭게는 안 되고, 무슨 불이행, 채무불이행 가지고 해제하면서 무슨 배상이 있다? 손해배상이 있다. 그지? 무슨 배상? 손해. 그러면, 요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 위반 시. 무슨 시? 위반 시. 자, 무슨 시? 위반 시. 위반이란 말 안 쓴다. 위반이란 말 안 쓰고, 무슨 불이행 시? 채무 불이행 시. 손해배상금을 정해놨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누가 잔금을 안 줘가지고. 매수인이 잔금 안 줘가지고, 누가 해제해, 빨리. 매도인, 누가 잘못했음에도, 매수인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금, 중도금에다가 뭐까지 붙여서, 이자까지 붙여서 돌려주고, 무슨 또로, 별도로 손해배상. 근데, 별도로, 계약금만큼, 계약금 100만큼 이거 아니다.
별도로 손해배상 입증해야 되는데 그냥 마음대로 계약금 두 배로 달라고 하면 못 줘 하면 소송하잖아요. 소송하면 이제 우리 법원에 갔을 때 법관이 얼마로 인정할 건가? 법관은 뭐 해야 된다? 계약금이나 계약금 100만큼 손해배상 해줘라 이게 아니고 뭐 해야 된다? 빨리 입증. 누가 입증 빨리? 아까 누가? 매도인이 입증해야지. 매도인 그러면 근데 만약에 잔금 지불할 때쯤 돼가지고 집값이 폭등했단 말이? 그럼 이익 본 거 있잖아요. 오히려 손해난 게 없잖아요. 그러면 입증하기도 힘들고 입증해갖고 입증을 해도 법관은 무슨 도리? 짠돌이. 법관은 무슨 도리? 짠돌이.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손해배상금이 계약금보다 훨씬 더 적을 수도 있는 경우 있다 없다? 있지. 다시 뭐도 힘들고 입증도 힘들고 나중에 입증해도 인정도 잘 안 할 뿐더러 그 다음에 만약에 해도 뭐 계약금보다 훨씬 더 적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미리 계약 과정에서 다시 뭐 과정에서? 계약 과정에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해야 될 상황이 발생하면은 위반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해야 될 상황이 발생하면은 계약금을 무슨 배상금으로 하자? 손해배상금으로 하자라고 정해놓은 게 무슨 금이다? 위약금이다 말이지. 계약까지. 그럼 아까 우리 잔금 안 줘가지고 꼭 기억한다. 잔금 안 줘가지고 누가 해제 빨리? 매도인이 해제했잖아. 매도인은 뭐 돌려주고 아까 계약금 중도금에다가 뭐까지 붙여서 이자 붙여서 돌려주고 무슨 도로 별도로 입증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만약에 위약금으로 했으면 계약금을 무슨 배상금 손해배상 계약금 빼고 무슨 금 중도금 이자 붙여서 돌려주고 계약금을 무슨 배상금으로 충당한다? 손해배상 이렇게 한단 말이지. 무슨 금으로 했을 때 위약금으로 했을 때 아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그러면 선생 해약금인지 위약금인지 어떻게 알아? 그럼 아무런 말이 없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계약서에 기재했을 때는 계약금은 무슨 금으로 본다? 빨리 해약금으로 보고 계약서 안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 쓰면서 계약서 안에 매도인이 위반 채무불이행 그 단어가 꼭 들어가야 된다. 무슨 반? 위반 채무불이행 시 100 매수인이 위반 채무불이행 시 몰취 그 규정이 있으면 바로 계약금이 무슨 금으로? 위약금으로 있음지. 그러면 또 이런 위약금으로 했을 때는 채무불이행 시 손해, 무슨 배상액? 손해배상액을 뭐 해놓은 거 빨리? 손해배상액의 뭐 예정 정해놓은 거다 말이지. 손해배상금 손해배상액의 무슨 정? 예정 정해놓은 거다 말이지. 미리 무슨 만약에 무슨 배상 청구해야 될 상황이 발생하면은 손해배상 청구해야 될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계약금이 무슨 배상금? 손해배상금. 그게 뭐 위약금이라니. 그럼 이 손해배상금을 정해놓은 게 이런 위약금으로 한 경우는 뭐만 입증? 뭐만 입증? 위반 사실만 입증. 무슨 반? 위반 사실만 입증하면 되고. 됐습니까? 위반은 다른 말로 무슨 불이행? 채무불이행. 손해발생 사실. 손해발생 사실 입증할 필요가 없다. 입증할 필요 없고 손해액에 대한 입증도 필요 없다. 손해액에 대한 입증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예? 알겠습니까? 예. 하고 근데 만약에 그러면 아까 반드시 계약서에 매도인이 위반 시 100 매수인 위반 시 몰취 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계약금이 무슨 금? 위약금이. 그럼 아무런 말이 없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 하면 계약금은 무슨 금? 해약금의 기능. 자, 근데 만약에 이런 위약금으로의 성질이 있는 경우 매도인이 위반하면 100, 매수인이 위반하면 몰취 한다는 규정이 안에 들어있다. 안 있으면 계약금은 무슨 금으로의 성질을 가진다? 위약금으로의 성질을 하는데 위약금으로의 성질을 했을 때도 또 위약금으로 정해놨다 하더라도 매도인이 100, 매수인이 위반하면 몰취한다 하는 규정이 계약서 안에 들어있어야 위약금이지, 그지? 위약금으로 돼 있어도 또 무슨 착수전까지는, 이행 착수전까지는 100 포기하고 무수롭게도 자유롭게도 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위약금으로 한 경우는 해약금의 기능과, 해약금의 기능과 뭐, 손해배상액의 예정, 손해배상액의 예정, 성질을 무슨 께 함께 가진다.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끝낸다. 이게 계약금은.
되겠습니까? 예, 그런 내용들이 쭉 있고. 그래서 여러분 어디 있냐면 524페이지에 안 갑니다. 대표 이제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계약금 포기에 관한 계약의 해지의 경우 상대방이 됐습니까? 자, 계약금 포기에 한 해지. 아까 계약금 포기에 한 해지는 계약금 포기한 해제의 경우 상대방은 무슨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 그럼 아까 좀 만약에 뭐, 여러분, 해약금으로 했으면 뭐, 그냥, 어? 해약금으로 했으면 매수인은 포기하고 무수롭게 자유롭게 손해배상할 수 있고 위약금으로 했다더라도, 무슨 금으로 했다더라도 위약, 누가? 매수인은 포기하면 바로 계약금이 무슨 배상금? 손해배상금 되니까 매수인은 어쨌든 포기하고 해약금이든 위약금이든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지. 위약금으로 했다더라도 매수인은 바로 계약금이 무슨 배상금으로 변하니까 손해배상금으로 하니까 포기하고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맞습니까? 예. 상대방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있다 없다? 없다. 별도로. 그 다음에 계약금은 계약의 부서에 종된 계약이다. 맞죠? 예. 위약금으로 하는 당사의 특약이 있으면 당사 계약금은 위약금의 무승금 성질이 있다. 맞죠? 예. 그 다음 계약금을 포기하고 할 수 있는 해제권은 당사 합의로. 자, 아까 했죠? 포기하면 이건 어쨌든 해약금이지, 그지? 무승금? 해약금은 무수롭게 자유롭게 하는데 해약금에 의한 해제 못한다는 약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4번 되고 있습니까? 예. 다 되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 5번, 계약, 매매 계약 시 계약금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됐습니까? 잔금은 나중에 지급하게 한 경우, 매도인은 실제로 받은 금액의 일부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 자, 일부 이행도 무슨, 뭐다? 이행 착수. 무슨 착수? 일부 이행 착수도 무슨 착수? 이행. 그래서 매매 계약, 계약금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을 한 경우 매도인은 실제로 받은 일부 금액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 없고 해제하려면은 일부 금액이 아니라 여러분 아까 이런 경우 만약에 해제하려면은 매도인이 해제하려면 됐습니까? 얼마만큼 해야 되냐면 일부만 여기서는 이야기하는 거 지금 뭐냐면은 계약금 얼마? 천만 원인데 200만 원만 지불했단 말이지. 누가? 매수인이 200만 원 지불했는데 그럼 매도인이 해제하려면은 받은 200만 원 100을 주는 게 아니고 주기로 한 금액 얼마? 1000만 원에 대한 100 얼마? 2000만 원 이렇게. 2000만 원이 아니고 1200이지. 받기로 한 금액 천만 원의 백은 아까 천만 원 다 지불했을 때 얼마? 2000만 원이지. 얼마 받았으니까? 천만 원 받았으니까 무조건 백이 아니고 내가 주는 건 얼마 주노? 천만 원 주는 거죠. 천만 원 얼마? 예를 들면 천만 원 받았단 말이지. 그럼 매도인 해지하잖아요. 얼마 주노? 2000만 원. 2000만 원인데 내가 백을 준 겁니까? 천만 원만 준 겁니까? 와, 천만 원은 받았으니까.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습니까? 근데 200 받았다? 얼마 내가 돌려준다? 1200 받은 돈 얼마? 200과 돌려주는 돈 얼마? 천만 원이지. 1200이지. 200 받아도 2000 아니다. 얼마 받았을 때 2000? 천만 원 받았을 때 2000이고, 200 받았을 때는 얼마? 1200. 백이나 뭐 하여튼 그렇다는 거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습니까? 2000은 얼마 받았을 때 2000? 1000만 원 받았을 때 2000이고 이거는 얼마만 받았을 때? 200 받았을 때 받은 돈 돌려주고 계약금만큼은 얹어서 얼마? 1000만 원 그런 말이지.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그 밑에 뭐 해설 보면 계약금 일부만 먼저 지급한 게 일부가 아닌 약정한 계약금을 기준 아까 여기는 얼마? 천만 원 해서 받은 돈 얼마? 200과 함께 얼마? 1200 돌려줘야지.
사흘감이 결정된다는 게 판례 입장이다 하는 거. 뭐 그런 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그 매매 계약의 비용. 매매 계약의 비용. 빨리, 무슨 분? 그 밑에, 무슨 분? 균분. 자, 비용. 자, 비용. 자, 고개 돌고. 비용 많다. 계약 비용. 이건 계약 비용이다. 어디 동그라미? 계약. 계약 비용은 무슨 분? 균분. 등기 비용. 등기 비용. 권리 취득자. 그렇게 온다. 무슨 취득자? 권리 취득. 다시. 계약 비용. 균분. 등기 비용. 권리 취득자. 그래서 여러분 저당권 할 때 은행에 대출받고 저당권 설정했다. 등기비용 누가 부담한다? 빨리. 은행. 은행. 채무자 하면 안 된다. 선생님, 내 돈 빌릴 때 채무자 내가 있는데 그러면 시험 떨어진다. 되겠습니까? 누구? 빨리. 은행. 무슨 취득자? 권리 취득자. 근데 비용은 100% 임의규정. 100% 무슨 규정? 임의규정. 그래서 은행이 대출해주면서, 야, 등기비용 너가 부담해. 아유, 책에는 권리 취득자, 저당권자 넌데, 그러면 은행 대출 안 됩니다. 이러거든. 뭐 안 됩니다? 대출 안. 그러니까 내가 부담한 거지. 무조건 해가 막 알지도 못하면서 막 채무자 이러면 시험 떨어지는 거지. 그 사람은. 선생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다시 계약비용, 균분, 등기비용, 권리 취득자. 됐습니까? 예. 이행비용. 채무자. 이행비용은 무슨 자? 채무자. 지금 됐습니까? 예. 그런 거 꼭 기억한다. 세 개. 잘 나온다. 다시 계약비용은 균분, 등기비용, 권리취득자, 이행비용, 채무자. 그 말고 많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저번에 우리 상린관계 있잖아. 상린관계. 무슨 관계? 상린관계. 상린관계는 여러분 측량비용은 면적에 뭐하여 비례. 그 말은 상린관계라는 말은 옆 토지. 무슨 토지? 옆 토지하고 뭐가 생겼을 때? 분쟁이 생겼을 때. 분쟁이 생겼을 때 면적에 뭐하여 비례. 매매할 때 측량비용은 그거는 옆 면적에 비례하여 아니다. 지금 무슨 말 한 적 있습니까? 예. 상황에 따라서 잘 판단해. 그런 거 꼭 기억하고. 그 다음 매매 효력. 뭐 여러분이 한번 봐주는데 여기서는 이런 매매 효력은 뭘 가야 되냐면 매도인은 무슨 권이잖아. 너 빨리. 재산권. 그래서 여러분 지상권도 매매 대상이 된다. OX. 지상권도 매매 대상이 된다. OX. O. 그지? 되겠습니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금방. 무슨 권 이전하고 매도인은 무슨 권? 소유권 아니다. 무슨 권 이전? 재산권 이전 약정. 약정하고 매수인은 뭐 대금 지급 약정이 이게 매매잖아. 그지? 그래서 요 재산권은 여러분 꼭 소유권일 수도 있지만 보통 물건 주고 하는 건 무슨 권이고 소유권이지. 그 재산권은 꼭 소유권만 있노?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이전하고 돈 받으면 그것도 뭐? 매매. 채권 이전하고 돈 받으면 그것도 뭐? 매매. 꼭 조심한다. 매매는 무슨 권 이전하고 소유권이 아니고 무슨 권? 재산. 그래서 지상권도 매매 대상이 될 수 있다. 뭐? 오. 채권도 매매 대상이 될 수 있다. 하면 뭐? 오. 지금 됐습니까? 그 대금. 무슨 치기? 무슨 치기? 박치기. 무슨 치기? 박치기. 그지? 무슨 치기? 박치기인데,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오면 뭘 가지고 내냐면은 과실을 가지고 낸다. 뭐를 가지고? 과실. 여러분, 항상 과실은 목적물을 뭐 하고 있는 사람이 저번에 했죠?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자, 인도 전에는 누가 과실을 수취하노? 빨리. 금방 제가 뭘 했노? 금방 제가 뭘 했습니까? 선생님 막 이야기해도 뭐, 그냥 소리로만 들으면 아니고 집중해야 된다, 이게. 인도 전, 누가? 인도 전 누구? 매도인. 인도 후 매수인. 인도 전 매도. 무조건 그거. 예외는 딱 한 게 있다. 인도 전이라더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무슨 납? 완납. 무슨 납? 완납. 누가 수취하노? 매수인. 그 완납 빼고는 무조건 뭐 하고 있는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자, 인도 전 빨리. 매도인. 인도 후 매수인. 자, 인도 전 매도인. 인도 후 매수인인데, 자, 인도 했는데, 매수인이 아직 돈을 하나도 안 줬습니다.
인도했는데 뭐 했는데? 인도했는데 뭐를 하나도 안 줬다? 돈을 하나도 안 줬다. 누가 수치? 매수인이 이렇게 해야지. 매도인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했잖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딱 예외는 한 개밖에 없댔잖아요. 무슨 납? 완납. 그러면 아니 인도 후 누가 수치한다? 빨리. 매수인. 돈 안 줘도 누가 수치? 매수인. 그러면 돈은 받은 날로부터 뭘 준다? 이자. 됐습니까? 안 줬으면 받은 날로부터 뭘 준다? 이자. 되겠으면 그거 잘 나온다. 인도 했는데 매수인이 인도 받았다. 돈 안 줘도 누가 수치? 빨리. 매수인. 그럼 돈 안 준 경우 받은 날로부터 뭘 준다? 이자. 무슨 치기니까? 박치기. 근데 물건 먼저 받고 돈 나중에 주기로 했다. 물건 받아가지고 돈 안 줘도 기한이 도래할 때까지는 이자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 그런 거 나옵니다. 그래서 과실에는 딱 한 개밖에 없다. 무슨 납밖에 없다? 완납. 그럼 돈하고 관계없이 무조건 목적물을 뭐하고 있는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사람. 지금 됐습니까? 자, 무슨 치기 빨리. 박치기. 물건 나중에 하면 돈도 나중에 동일한 기한이 있는 거로 추정. 그거 잘 나오거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일방에게도 기한이 있으면 상대방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거로 뭐한다? 추정. 그 정도 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로 가느냐 하면은 이제 담보 책임 들어가는데, 자, 매수인은 그럼 약정하고 나서 매수인의 의무는 대금 지급 의무, 매도인은 뭐 재산권 이전이지. 그럼 매수인은 아까 대금 지급 무슨 이행? 동시행. 그죠? 재산권 이전하고 요거는 재산권, 요건 대금 지급이잖아. 그지? 무슨 이행? 무슨 치기? 그렇지. 근데 그럼 매수인은 돈만 주면 무슨 벽? 빨리. 완벽. 무슨 벽? 완벽. 무슨 벽? 완벽. 그럼 매도인은 재산권, 어떤 재산권? 빨리. 그렇지. 완전한 재산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사고가 잘못돼야 된다. 이게 매수인은 대금 주면은 매도인은 어떤 재산권? 완전한. 그럼 재산권에 하자가 있으면 매수인은 대금 지급을 무슨 절? 거절. 그래서 돈 주기 전에는 동시행. 돈 주기 전에는 무슨 이행? 동시행. 그럼 재산 아까 어떤 재산권 빨리. 매수인은 돈만 주면 무슨 벽? 완벽. 무슨 벽? 완벽. 매도인은 재산권 어떤 재산권? 완전 재산권에 하자가 있다. 누가 책임진다? 빨리. 매도인. 그럼 자, 돈 주기 전에는 재산권에 하자가 있다. 대금 지급을 무슨 절? 거절. 주고 나서 보니까 하자가 있다. 예. 누가 책임진다? 빨리. 매도인. 어떤 재산권 이전 의무? 완전한 재산권 이전. 그걸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고 말씀한다. 그래서 그럼 매도인의 담보 책임 나오잖아요. 뭐의 담보 책임? 매도인의 담보 책임 하면 뭐다 줬다? 대금을 모두 뭐한 경우? 지급한 경우. 지급한 경우에만 매도인 담보 책임이라는 단어고. 그럼 돈 주기 전에는 담보 책임이라는 단어 있다 없다? 없고. 무슨 이행? 무슨 이행? 빨리. 동시행. 대금 지급을 무슨 절? 거절. 무슨 절? 거절. 잠깐 쉬었다가 계속합니다. 시험 꼭 나온다. 시험 어떻게 나온다?